안녕하세요. 오늘도 호주와인을 마시는 와인에 빠진 코알라입니다. 자, 비가 추적추적 오네요. 아, 호주는 지금 겨울이고 우기죠. 지금 한창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자, 오늘 마셔볼 와인은 피터르만에서 나온 더 바로산 시라즈입니다. 바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와인이에요. 피터르만 생긴 지 한 30년밖에 안 된 와이너리예요. 하지만 이 와이너리의 설립자인 피터르만은 무려 14살 때부터 와인 제조를 배우기 시작한 인물이죠. 호주의 대형 와이너리 중 하나인 열룸바에서 와인메이킹을 시작해서 셀트럼에서 약 20년가량 와인메이킹 매니저로 일하다가 나중에 독립해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1987년에 첫 와인을 시장에 내어놓고 이듬해인 1988년에 미국의 유명 잡지인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100대 와인에 선정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와이너리입니다. 설립자인 피터르만은 2013년에 고인이 되셨고 지금 피터르만은 옐로테일을 만드는 카슬라 패밀리 그룹의 자회사가 되었네요. 호주도 와이너리의 인수합병이 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더 바로산 시라즈. 바로사에서 생산되는 시라즈는 원체 유명에서 바로사 시라즈가 마치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일 정도인데요. 이 와인은 아예 이름 자체도 바로산 시라즈예요. 첫 빈티지가 2015년인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와인 레이블입니다. 자, 레이블 종이에 이렇게 주름을 넣어가지고 마치 가죽과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가격은 23불에서 24불가량, 한국돈으로 한 19,000원 정도 하는 와인인데 저는 할인해서 18.9불에 구입을 했어요. 이 와인은 20불대 가격을 막하고 있으니까 데일리급보다는 한 단계 위의 와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에는 작년 말에 이마트에서 대대적으로 런칭을 한 것 같은데 물량이 지금도 계속 풀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와인은 해외시장을 먼저 겨냥한 제품 같아요. 호주 시장에는 최근에서야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놀랍게도. 자, 그럼 한번 와인을 좀 떠볼게요. 오늘도 호주 와인의 특징인 스크류캡. 자, 와인을 땄어요. 한번 마셔볼까요? 자, 먼저 향부터. 자, 바로사 시라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진한 향. 그 달달함과 약간 상큼함이 이렇게 코를 착 하고 올라오고 코가 살짝은 아리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법 강한 스파이시한 향도 같이 올라와요. 색은 상당히 진한 편입니다. 빛 투과가 별로 안 되는 강한 자두빛이죠. 자, 한번 먹어볼까요? 언제? 한 모금 먹는 순간 코부터 혀까지 모두 강하고 진한 와인의 맛과 향이 쫙 코팅을 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단순히 한 입만 마셨는데 한 반병 정도 휴식 타임 없이 계속 먹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묵직한 레알 풀바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피니시도 상당히 깁니다. 입을 딱 닫고 하면은 자두나 체리 같은 검붉은 베리 종류의 향과 제법 강한 오크의 향까지 쭉 하고 올라와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응축된 맛과 향이 아직은 폭발을 하지 않는 느낌? 이제 막단 와인이 이 정도라니 앞으로 한두 시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또는 셀링을 좀 하면은 어떤 모습을 변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30분이 지났네요.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조금은 움츠려 있었던 것 같은 향이 날개를 한 반쯤 편 느낌? 향을 이렇게 딱 맞자마자 첫 느낌은 초콜릿, 그리고 바로 뒤에 과실향, 그리고 또 그 바로 뒤에 알싸한 스파이시함의 삼박자가 연타로 빡빡빡 하고 몰려옵니다. 향조차 가볍게 날아다니지 않고 묵직해요. 자, 맛 한번 다시 볼게요. 머금는 순간 중간 정도의 산도부터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옵니다. 바로 그 뒤에 달달함, 그리고 또 그 뒤에 부드러운 질감의 초콜릿도 느껴지네요. 자, 여기서 초콜릿은 달기만 한 화이트나 밀크 초콜릿이라기보다는 카카오 한 70% 정도 되는 초콜릿? 떫은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탄닌감은 약하게 좀 잘 조절이 된 느낌? 맛있네요. 이것도 후룩후룩 잘 들어갑니다. One hour later. 자,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어요, 녹화 중에도. 일단 향부터. 짙은 과일향과 함께 갑툭튀하는
유산균 음료 같은 그런 향? 그리고 그 뒤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이시한 향이 여전히 강렬합니다. 이거 빨리 마셔보고 싶네요. 이거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마시는 순간 샤샥 올라온 당도가 혀를 딱 칩니다. 폭발하는 과실의 맛과 확실히 올라온 당도. 자, 뚜껑을 따고 직후의 당도는 한 30 정도? 지금 1시간이 지난 현재의 당도는 한 35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시고 나면 코로 쑥 나오는 스파이시함, 그리고 은근히 올라오는 오크향, 나무 같은 훈연향 같은 거죠. 그리고 짙은 자두향의 피니시까지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 아주 맛있습니다. 딱히 안주가 없이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Two hours later. 자, 이번에 1시간 반을 스킵하고 바로 2시간으로 넘어왔어요. 1시간 반 차에 마셔봤는데 1시간과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아직 팔팔하더라고요. 2시간이 지나도 아직 이 와인이 더 보여줄 게 남았을지 궁금해져서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자, 물 한 잔 샷하고 다시 시작해볼게요. 맛있어서 계속 마셨더니 취하네요. 자, 물도 마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참고로 와인이 몇 병을 안 남은 잔에다가 물을 타서 마셔도 맛과 향이 느껴질 정도예요. 약간 연한 모카 커피를 마시는 그런 느낌? 좀만 따라볼게요. 알싸함과 약간 시큼한 과일 향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맛은 전체적으로 산도가 조금 더 올라오기 시작을 했네요. 당도랑 기본적인 맛은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먹고 난 뒤에 시큼함과 약간의 떫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보여줬던 그런 팔팔함은 없어졌어요. 내심 기대를 조금 했는데 2시간이 넘어가니까 힘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하긴 뭐 20불 대 와인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 와인은 1시간부터 1시간 반까지가 최고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따자마자 먹어도 괜찮은 와인이에요. 딱히 언제부터 먹어야 된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자, 총평. 묵직한 돌직구 같은 와인. 비슷한 느낌으로 아주 유명한 2NG 엔젤스 쉐어,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정하는 테일러스의 자라만보다 가격은 좀 더 저렴하면서 퍼포먼스는 절대 그에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라즈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특성 말고 이 와인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크 초콜릿 그리고 커피. 자, 와인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을 가면은 이 자주색 또는 좀 거무잡잡한 색으로 나오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다음날 색깔이 와인의 강인함을 대변하는 잣대 중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와인 드시면 바로 다음날 검은색 나옵니다. 그 정도로 묵직하고 전형적인 바로사 시라즈예요. 바로산 시라즈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취향의 차이죠. 자, 강하고 진한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와인이에요. 하지만 섬세한 맛과 향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맥도날드 같은 와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맥도날드 비유한 거는 인스턴트스럽다, 정크푸드 같은 와인이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 개인 취향에는 굉장히 맛있지만은 매일 먹기에는 조금 질릴 것 같은 와인. 저는 빅맥 매일 못 먹거든요. 7.5점. 맛과 향은 당연히 훌륭하고 가격도 훌륭한 편이라서 사실 가격을 몇 불 더 올려도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시 먹을 것 같고요. 이 와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줄 수 있을 만한 와인이에요. 이 정도면 20불 초중반대의 와인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아주 맛있는 호주 시라즈와 함께 했는데요. 호주든 한국이든 이 와인을 구하실 수 있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와가를 시작했는데 와가를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와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어요. Cheers!